신도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고산 축구 전해드렸습니다. 정한 팀이 우진 팀에게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박문성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 고산 축구는 SBS.산소는 부족하고 경기장도 열악했지만 축구를 향한 열정만큼은 히말라야보다 높았던 해발 3788에서의 즐거운 축구 축제. 내 팬이 있다니. 아,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잠깐만. 형 조심 조심. 야크가 좋아하니까. 아, 저게 야크가 좋아하는 풀이구나 해서 갈 때 보일 때마다 뜯었거든요. 뜯으면서도 아찔아찔했죠. 이렇게 숙이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울 때 약간 균형을 잃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혜성이가 잡아주고 그래서 뜯고. 야크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잠시만. 야, 그거 중요하니까 또, 예. 장보고도 해서, 야, 그거 좋아하는 풀을 또 뜯기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족장은 괜히 족장이 아닙니다. 야, 끝까지 챙기고. 대단합니다, 진짜. 올라왔어. 가다 보니까 야크가 먹이를 먹으려고 그걸 먹으려고 올라가요. 살짝 내려가고 그때 아찔했죠. 아,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야크들. 통나무를 쫙 놓고 그 위에 흙을 깔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깔은 통나무일까? 나무는 분명히 썩는데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야크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